지리산 중턱 삼신봉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마을 묵계리. 우리에게는 청학동으로 더 잘 알려진 마을이죠. 해발 800m의 마을이 있어 주민들은 산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청학동 주민으로 산 지 올해로 30년 됐다는 엄대호 씨 부부.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생강나무예요. 생강나무. 생강나무. 생강향이 나요. 생강향이 나요. 이렇게 하면 향이 더 나요. 산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 집 옆에가 생강나무도 있고 뭐 뽕나무도 있고 뭐 또 은나무도 있고. 아, 여기 다 우리 재료들이에요. 나무가 저기 올라가서 뭘로 잡아 당겨야 되겠다, 그죠? 잡아 당겨 줄게요. 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준다는 대호 씨. 어머니 편하네요, 일하시기. 예, 네, 이렇게 또 당겨주시고 힘든 거는 다 해주세요. 아내만 편하다면 이쯤은 문제없다는 남편. 벌 쓰고 있잖아, 지금. 손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됐어요, 이제 놓으세요. 아, 예, 고마워요. 벌을 덜 쓰니까. 아이고, 벌. 진짜 벌. 아이고, 팔이야. 몸은 조금 힘들어도 아내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즐겁습니다. 집 옆으로 흐르는 계곡은 자연 세척장. 집에서 식수로도 사용하는 계곡물은 지리산이 품었다 내어주는 또 다른 선물. 청학동에 사는 이들만 누리는 혜택이죠. 한여름에도 얼음장 같은 물이 흐르는 계곡. 아,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천국. 여름의 천국. 우리 애들이 여름에 이렇게 이제 여기 수영해요. 수영하는데 이제 물이 차니까 정말 5분도 못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배를 있잖아요. 배를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배를 대요. 배를 대고 그 다음에 또 등을 또 딱 대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우는 거야. 그리고 또 물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일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님은 시드 씨는 게 아니고 뭐 저희 배 띄우고 계시는구나. 네, 그럼. 장난하고 있어요, 장난. 배 띄우면서 자동으로 씻겨지잖아. 여러 척의 배를 띄워놓고 이젠 자리까지 뜨는 남편. 계곡 한쪽 수풀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듯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산물이 산딸기가 내려오는데 어서 오세요. 산딸기를 먹으면 힘이 좋아지는데.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만들었어? 아, 너무 예쁘다. 자, 내가 큰 거 준다. 아, 감사. 고마워. 맛있다. 지리산의 여름은 예순 넘은 부부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생강나무는 약재로 쓰일 만큼 귀한 재료입니다.
잎은 이렇게 장아찌로 담가두면 더운 여름을 나는 특별한 음식이 되죠. 맛있게 이제 간이 딱 배어서 숙성되시라고. 더위도 쉬어갈 것만 같은 청학동의 어느 여름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오후 남들은 큰맘 먹어야 오르는 지리산을 부부는 마실 삼아 다닙니다. 놀러 가는 거야. 지리산이 뒷산이니까 놀러도 가는 거지. 뭐 오랜만에 가면 좋지. 다리가 아파 2년 만에 산에 오른다는 옥주 씨. 대호 씨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백동산에 올라가면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좋은 동네 갑시다. 무슨 노래예요? 만들어서 지리산 노래. 지연아 직사 직사 노래 직사 작사 작곡 해가지고. 그래서 싱그러움으로 물든 숲길을 걷다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오 예쁘다 예쁘다. 낙화한 떼죽나무 꽃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는 증거. 가다 보면 뭔가 또 틀려요. 공기가 틀려. 그래서 그냥 뭔지 속이 그냥 뻥 뚫리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래, 속까지 맞다.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시원하다 벌써. 녹음이 짙어질 즈음이면 물소리만큼이나 기분 좋은 소리가 숲을 채웁니다. 아주 오랜만이야. 오, 방울새 소리. 오, 예뻐. 예뻐. 아이고, 아이고, 이 기암물.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마지막 약수터. 너무 맛있어, 그죠? 아, 아주 좋네. 이 물이 우리 오래된 삼신봉의 유명한 명수의 명수.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청학동 사람들만 아는 지리산의 숨은 보물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대 개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손잡고 올라오세요. 까무간선도사. 부부가 향하는 곳은 지리산 봉우리 중 하나인 삼신봉 정상. 해발 1284m로 지리산 중턱에 있습니다. 오, 여기 멋있는 게 써놨네. 지리산 봉이 다 보이겠거든. 응. 삼신봉에서 바라본 지리산 중부능사. 15개. 제가 15개 봉이? 응. 15개 봉우리가 다 보여. 다 보이는? 네. 아주 대단한. 서쪽으로 노고단에서 시작해 한 번에 15개 봉우리를 차례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지리산 좀 다녀본 사람 중에는 이곳을 최고의 산행지로 꼽는 이도 있답니다. 그 옛날 하늘에 제일을 올리던 곳도 하늘과 가장 맞닿은 곳도 촛대봉을 지나 남쪽으로 뻗은 삼신봉 정상에 서면 모두 감상할 수 있죠. 바람 너무 시원하다. 우리 집은 700m의 그 산바람이 굉장히 시원한데
여기는 1284m가 넘어서 본, 아니, 더. 참 시원한, 틀리잖아, 틀리잖아. 산 공기도 틀리고, 하늘에서 밥이 하루에 한 그릇만 떨어진다면 안 내려갈 것인데. 그럼 뭐 밥 때문에. 신선이 논일던 곳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곳일 테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는 부부의 보물 창고. 산에 이거 저거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캘까 하고 왔습니다. 얼핏 보기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뭘 캐드릴까요? 취나물, 엉겅퀴, 뭐 더더 밑에 발 밑에가 좋은 거 많이 있을 건데. 여기요? 예. 조심히 밟으셔야 돼요. 어느 발 밑에 있는지 몰라도 있을 거예요. 오, 여기 풀가 하나 있네. 여기가. 대후씨를 따라간 곳엔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사. 산사. 산삼이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삼지. 삼지. 그리고 이파리 다섯 개. 오야. 세 개의 줄기와 다섯 개의 잎은 산삼이라는 증거. 30년 전 산양삼 재배를 시작했던 대후 씨. 수확하기까지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산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 믿음을 모른 척하지 않고 산은 더 많은 걸 돌려줬죠. 여기가 산삼 밭이에요? 네. 또 산삼이 또 있어요? 한번 옆에 잘 두이 바로 있네요. 돌아보시면 이제 요게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나와. 하나. 산양삼에서 떨어진 씨가 자연 발화해 생긴 산삼은 지리산이 대후 씨 부부에게 선사한 귀한 선물입니다. 산에서 얻은 약재는 여름을 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죠. 이 한 그릇에 지리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각기 다른 맛과 성질을 지닌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질 정도로 충분히 익으면 이제 산삼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쯤 되면 여름 보양식으로 따라올 자가 없겠죠. 아침에 담근 장아찌까지 곁들인 계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먹읍시다.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양식 드셔주세요. 자, 맛있어요? 아주 맛있지. 아주 맛있지. 아주 한 입. 오늘 생강 장아찌.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어때요? 맛있어. 지리산 아니면 이렇게 이 분위기 맛 이게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지리산 있게 청학동에서 당신이 있게 이 맛이 최고로. 건배. 건배. 부부의 웃음소리가 여운처럼 맴도는 청학동의 여름. 기분 좋은 청량함이 이곳에 머뭅니다.